먼저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 갈까요? 리뷰 종목도 있으면 좀 짚어주시고요. 네. 네, 우선은 리뷰를 할 만한 종목은 MK전자라고 하는 네, 종목인데 네. 오늘 시세가 가장 크게,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삼성 SDI에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기사화되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몇 달 정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간 보고 가지고 가시라고. 근본적인 이유는 2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은 이제 막 그 막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K전자 연봉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리뷰해 주셨고요. 그럼 내일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할까요? 네, 종목은 KG 모빌리언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빨간불이 조금 보이면서 잘 막아주는 그리고 버텨주는 모습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자 상거래 시장이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매년 7% 이상 성장하는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의 성장성은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실적과 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주가가 그대로 밀어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종가가 1,600원인데 내일 얼마가 되든지 크게 개의치는 마십시오. 11,000원 아래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12,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하는 종목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가격이 한 11,000원 이하면은 얼마든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쎄요, 우리 한민재 팀장 내일장 어떤 종목 우리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네, 저는 그 SKC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일단 SKC는 3개 핵심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그리고 화학 그리고 모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사업부가 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시.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번 2분기에는 그 화학 업종에 또 호황을 보이면서 그렇죠.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용 동박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좀 급증함에 따라서 이 동박이 계속해서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박 같은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 예상 실적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30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70%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예상했었던 시장 예상치보다 한 22% 정도 상향된 수치여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아까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 68%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 업종이라든지 말씀드린 그 모빌리티 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 같은 부분은 이제 그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해가지고 PG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PG 같은 경우에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수요가 늘었고 뭐 화장품 용기나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글로벌 규격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PG 세계 시장 점유율이 7%를 가지고 있고 뭐 세계 시장에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PG 관련해 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동박 같은 부분은 이제 SK 넥실리스라고 해가지고 SKC의 자회사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박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없어서 못 팔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 한 17에서 20만 톤까지 동박을 생산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올해 초에 동반 생산력이 3만 4천 톤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가격 같은 부분은 지금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21선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꾸준하게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
거니까 20만 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 하회하는 한 13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뭐 꾸준하게 이제 만약에 60일선, 100일선 오신다고 하면은 뭐 대응하시면서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관이 좀 매수 좀 들어왔던 3거래일 내내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조금 급락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SKC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